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주기 전문가 김준입니다. 네, 10월 26일 금요일 10월 4주차 월말 경주 금요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10월 3주차 경마 너무너무 좋았죠? 지금 뭐 대박 오늘 경마와 함께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은 정말 대박이 났다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금요일 날도 대박이 났고요.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연속해서 대박이 났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승부 경주로 때려드렸던 경주들도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김준 의원이 자, 그 승부 경주로 때려드렸던 경주 이피톤비의 승승필승 단통막권 14.9배. 아, 요거 아주 제대로 아주 그 김준 의원이 또 메인 승부로 때려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필봉이가 또 때려드렸던 승부 경주 부산 경마에서의 그 필립 행복전선. 아, 너무 좋았죠? 복승식 42.7배, 쌍승식 74.9배. 메인 승부로 또 적중이 나왔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주가 적중이 나왔는데, 자, 가장 좋았던 것은 부산 경마에서 부산 경남신문의 대상 경주였죠? 푸른 에너지의 야풍. 자, 현장 승부로 때려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현장 승부에서 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복승식은 59배, 쌍승식은 147.3배. 자, 적중을 만들어드리면서 대박 오늘 경마와 함께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서울 경마에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상황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 김준 의원, 자랑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잘해서. 자, 지난주 저 자랑 좀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 시작 좀 해야 되겠죠? 네. 저기 이제 이 10월 월말을 또 맞이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10월 달에 이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가쿠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입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월 이 첫째 주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18주 마방의 기륜 그때 당시 이제 쌍승식 900배당짜리는 이 마번 조합이 좀 실패가 돼서 좀 아쉬움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바로 자, 일요일 날에는 또 12조 마방의 가쿠시 이 통합 챔피언으로 메인 승부 한 방입니다. 한 방. 자, 경마라는 것은 이 한 방, 50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한 방의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 돈다발이 한번 제대로 되는 거고요. 자, 이 공사가 진짜 뭐 공사라기 작업이 들어가서 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한 방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통합 챔피언 27.8배당 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교전설 김준이가 이 초기 살다 보니까 바로 또 둘째 주, 10월 둘째 주에는 웰컴 비카. 자, 유강희 기수가 미국에 연수 갔다 와가지고 확실하게 완전히 물이 올랐다. 자, 거기에 또 10번, 12번, 12번, 10번이 쌍승식이 77.7배. 요게 또 한 방에 A급 승부가 잘 걸렸고요. 특히 이제 너키댄서와 A왕도 저는 10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36배당이 A급 승부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 승부차는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망아지 경주에서 이 5번 최고 시대가 조기장에서 보여준 게 너무나 예사롭지가 않았었는데 자, 맨 깡추입으로 진짜 2차권까지 널널하게 올라왔다라는 점만 놓고 보아도 이게 제가 봤을 땐 최고 시대는 똥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쌍승식 49.5배당을 제대로 톡 집어 먹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았었고 특히 이제 뭐 승승필승 이피톤비는 뭐 한방의 A급 승부였습니다만 배당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자랑거리 아닌 것 같고 자, 저희 경마는 무조건적으로 진짜 한방의 결과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에 이제 7번 이 그랜드 특급과 바람의 전사 또 이 4조 마방의 가쿠시 요걸 또 한방으로 우리가 이제 승부 들어가면서 17.4배 또한 연거퍼서 부산 6경기에서 9경주 이렇게 연투적중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끝나거든요. 12번 99에 4번 또 시타델 쌍승식 16.8배당의 한방의 결과가 또 제대로 잘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 초중반에 좀 1, 3차기 결과가 많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을 뿐 이 후반부에 좀 선전을 했긴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월말을 맞이로 해서 진짜 50배당의 결과 100배당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이 각 마방의 가쿠시들이 아주 줄비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말의 강한 모습 더구나 승부의 강한 모습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매주 연속해서 지금 승부 경주 A급 승부 메인 승부에서 자 우리 김준 의원이 정말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김준 의원 화이팅. 이번 주에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필봉이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예상을 매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월말
경주를 맞이해서 또 한번 지난주에 그 상승세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6일 금요일 우리 김준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 2경주와 6경주가 준비되어 있죠. 2경주는 메인 승부로, 6경주는 A급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봉이의 승부 경주 7경주와 8경주가 준비됐는데요. 7경주는 X파일로, 8경주는 A급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박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10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마련 경주고요. 2세마 경주죠. 즉 검증이 필요한 시네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1번 미나가 아닌가 싶어지죠. 훌 울귤리 마방의 후지 이기수 무조건 승부입니다. 그리고 울귤리 마방은 신마 승부가 상당히 강하죠. 지금까지 75전에 우승 19회 준우승 9회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신마 경주에 아주 강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해요. 자, 미나, 웬만하면 미나는 좀 왔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 자, 미나와 더불어서 입상권의 한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언제나 기쁨, 그리고 5번 승리레이저. 자, 뭐 기타 다른 마필들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11번 최강불패나 뭐 7번 그날이 오면 뭐 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지네요. 3번 우리사랑도 가능성은 있겠죠. 뭐 조성공 기수가 밀고 선행 나가면 이것도 좀 한 발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미나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름대로 또 이번 1000m 레이스가 도전 세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개가 꼬이면은 의외로 이제 뚝심마들이 날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이 판때기가 바뀌는 가운데 속에 거의 이제 선취인마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다가 지난주에는 총 11개 경주 중에서 또 이 선행마가 9마리가 선행가서 9두가 전부 다 입성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 보면은 아마도 이 부산 경마장의 지금 현재 모습이 선행 주도가 가볍기 때문에 이 선행마들의 또 강세장이 될 공산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팬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가운데 속에 이제 특별한 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다리만이 이제 5번 이 승리의 네이저인데요. 이 첫 실전에서는 이 강자의 본능을 갖다가 넘어져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뭐 천년날에도 나름대로 뭐 강인한 승부를 보이다 보니까 자, 얘가 인기 1위마로 팔린 것을 팬들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능검 때는 이 김도현 기수가 그냥 선행 냅뺐어요. 그래서 말이 상당한 여유를 보이다 보니까는 당시에도 이제 인기 1위마로 둔갑이 됐다가 강자의 본능한테 그 압박을 당하고 더나 이제 선행에 실패를 하는 가운데 속에 후미권에서 놀다가 거기에 또 외곽 돌고 뭐 보여준 게 없는데, 자, 그러면 이 경마라는 것이 사이즈가 있어요. 이 경주마의 사이즈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기수의 사이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김도윤 기수와 이 코스케 기수 사이즈를 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팬들 여러분들 역시도 이 코스케 기수 쪽에다가 한 표를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번에 이제 백운대라든지 승리 여왕이랑 병합훈련했을 당시에도 그 어떤 마필들보다 너무 강인하게 훈련을 잘해온 상황 속에서 이 코스케 기술을 올려놨다는 점만 놓고 보아도 직전에 이 아쉬움을 갖다가 충분히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승리 레이저를 볼 때면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에 통합 챔피언 가지고 12조 마방에 가꾸시 통합 챔피언으로 거의 27.8배당에 한 방에 진짜 메인 승부가 잘 이루어졌는데, 자, 요거는 뭐 코스케의 이 5번 승리 레이저는 뭐 그냥 입상권 한자리는 와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승부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김도영 기수가 능검 받고 첫 실전 뛴 것은 그냥 잊으십시오. 그냥 코스케 기수가 올라선 게 이게 아마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역시 12조 마방으로 한글하는 레이스를 한번 접수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12조 조용배 마방의 승부 패턴인데요. 팔리면 인기를 얻으면 승부가 약하다죠. 자, 직전 경주도 머리 팔렸던 말이에요. 승리 레이저. 그러다 보니까는 승부 자체를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코스케 기수 열심히 타서 입상권 한 자리 좀 차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갑니다. 자, 1번 미나, 5번 승리 레이저, 2번 언제나 기쁨. 뭐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 가능한 경주가 부산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 국산 혹은 1200m 경주인데, 자 이번 이 경주는 우리 또 김준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승부처네요. 자, A급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자, 김준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금요일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자 메인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에서 이 두 배당, 세 배당, 네 배당, 다섯 배당, 요거는 제가 허락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 메인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혼전 레이스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의 배당, 뭐 1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50배가 됐던 100배당의 결과가 이렇게 큰 배당이 좀 연출이 돼야지 이런 게 이제 경마로서는 한구다가 되는 거고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적중이 나와도 한 방의 결과가 주적이 나오면은 완전히 경마라는 것은 한 판을 잡아도 제대로 잘 잡았을 때 게임이 끝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10월달을 맞으러 해서 이 가쿠시 말들이 상당히 선전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는 18주 마방의 기룬, 나름대로 그 판때기에서 이 충막감 미스가 났기 때문에 쌍승시 900배당을 좀 놓치고 말았고요. 하지만 12주 마방의 이 가쿠시 통합 챔피언으로 우리가 한 방을 주정막건 가져가는 가운데 속에 쌍승식 27.8배당의 주력막건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 거기에 또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는 12번 톱랜드에다가 10번 웰컴 미카, 12번 10번이 이건 배당이 더 컸어요. 쌍승식 77.7배가 자 메인 승부가 한 방으로 연결이 됐는데, 자 이거 뭐 한구라 못하신 분들 없었죠. 우리 팬들 여러분들은 다 그냥 대구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전설 김준희를 좋아하는 거고요. 한 방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일요일 날에는 10번 또 럭키댄서 이 UCC를 통해서 뭐 강력하게 제가 이 간신마로 좀 꺼내놨는데 3번 또 A1을 붙여서 36배당의 A급 승부. 자, 지난주에는 또 이 3번 바람의 전사에 대해서 아주 개거품을 불었는데, 자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한 방 들어가야죠. 한 방. 7번 이 그랜드 특급의 3번 바람의 전사. 자, 17.4배 배당의 멋진 결과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그 외 우리가 배당을 노렸었던 승부처에서 초반 중반에 확실하게 좀 못다 했다라는 그 이유가 아직까지도 좀 약오르는 감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경마라는 것은 매주 그 포인트를 정해가지고요. 내가 맞출 수 있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경주를 선택을 해서 또한 배당도 나올 수 있는 레이스에서 한 방의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바로 메인 승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한구라 됐을 때 그 매력은 팬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1200m 레이스를 우리가 승부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배당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는, 또한 될 말도 맞습니다. 이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를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8번 이 모닝시대가 직전 1200 뭐 3차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 인기마고, 거기에 또 이 9번 마탱고, 10번 이 골드윈, 자 1000m에서 2차, 거기에 또 마탱고는 1200에서 2차, 이렇게 전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상당수 많은 인기를 좀 모을 듯한데, 자 9번이 만약에 선행에 실패가 되면은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 안 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8번도 취입이 안 되면은 못 날라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 또 1200m 판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9번을 축이 아닌, 10번이 축이 아닌, 8번이 축이 아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급 A급 갈리마가 이렇게 조교시에 미쳐 있을 때, 자 인기마들 깨버리고 올라오면 답 나오죠. 무조건 터집니다. 터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구를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됐고, 이런 걸 한 판 제대로 잘 맞히면 그냥 초반에 일찌감치 좀 상황이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월말에 조교전설 김준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산차 이경주부터 무식하게 한번 배당적으로 붙어보는 맨승부, 팬들 여러분들의 아주 힘찬 응원 속에서 조교전설 김준희도 후회 없이 한번 파이팅 외쳐볼 테니까요. 자 이번 부단차 이경주 2500원이 아깝지 않는 예상 속에서의 중고배당 승부, 이런 게 바로 맨승부. 한구라가 하려면 배당 있는 걸 맞춰야 된다. 그것도 한방 주력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경주 김준희 의원의 A급 승부에 이어서 이번 3경주는 국산 5군 1200m 마련경주 안말들간의 경주 편성입니다. 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지금 전력차가 나지 않죠? 비슷한 그러한 그 능력들을 지니고 있는 혼전 경주인데, 이런 경주는 사실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사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4번 텍사스 로켓, 7번 위드윈, 그리고 9번 상승세, 11번 배군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자, 김준희 의원은 이번 경주 거의 뭐 인기 마선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뭐 배당이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나름대로 이제 의외로 좀 배당도 나올 수도 있는 혼전이다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다 기복마고 총 11두 중에서 대략 한 7두 정도가 입선권 진입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품 인기마도 몇몇도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4번 이 텍사스 로켓에 대해서는 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그냥 취임만을 고집을 하다가 직전에 또 선두권에 달라붙어서 사실은 이제 뭐 김정훈 기수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4차 건 것 보면 분명 마필에게는 좀 변화가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최상의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면 이 3번 이 바람의 여왕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골마겜 여파로 인해서 6개월을 쉬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필을 갖다가 좀 이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첫 실전에서는 그냥 뒤에서 놀다가 나름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첫 실전은 의미 없이 그냥 내지 이치를 펼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능검 때 당시에는 4월달 능검 때는 선행 갔었고요. 특히 이제 공백 이후에는 무리수를 또 두지 않고 의외로 이 선두권을 갖다가 차근차근 압박을 하기 시작해서 1분 4초 7로 상당히 여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이제 스카페이스하고 이 병합훈련 때 당시에도 탄력이 상당히 남아돌았었던, 자, 골마겜 여파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월달처럼 테크닉이 밑바탕이 돼서 선두권에 한번 잘 달라붙 면 주로가 가볍습니다. 이걸 한번 강조를 해드렸을 때는 나름 또 이 코스케 기수의 기승술이 1, 2경주에 상당히 불타오르지 않을까. 더나 이제 10월 달에는 나름대로 이 실렉터 기수와 거기에 또 후찌 기수, 거기에 또 이렇게 용병 두 명은 날라댕기고 있는데 지금 코스케 기수만 10월 달 들어서 못 날라댕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코스케 기수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10월 달에는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좀 행복을 안겨다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간신 기수로는 이 코스케 기수를 한번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3번 바람의 여왕 코스케 기수. 자, 요마필도 뭐 휴양 공백이 있고 이 4번 텍사스 로켓이 2주 만에 나왔는데 요마필도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었죠. 휴양 공백 후에 직전 경주 재기전에서 실전에 적응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김종훈 기수가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현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4번 텍사스 로켓, 요거 승부 타이밍 같아요. 4번 텍사스 로켓에 뭐 3번 바람의 여왕도 좋지만 7번 위드윈이나 11번 배군대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요마필들 직전 경주 7번 위드윈 요것도 승부 없었고요. 11번 배군대 요마필도 승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마필들 한번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는 3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 국산 5군 1300m 마른 경주 7두의 마필이 다 출전하고 있는 단촐한 레이스죠. 자, 축은 있네요. 1번 레이스킹, 그리고 4번 메가바이트, 7번 플래시포인트, 3번 핏불, 5번 밀리언셀러. 요 정도가 인기권 세력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레이스킹을 놓고는 2번부터 7번까지 다 팔릴 것 같습니다. 뭐 7두에 마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1번 레이스킹 뭐 얘는 그냥 웬만하면 온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는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막권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 김준희 의원은 이번 경주 네. 레이스킹의 입사 파트너 누가 가장 좋아 보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10월달을 맞이로 해서 팬들 여러분들 이제 배당판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왕대가리가 서져 있을 때는 10월달에 또 이 될만한 마필들 호전 세력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말이 7두 뛴다 하더라도 배상만 5구멍 뚫리는 거 4구멍 뚫리는 것은 뭐 항상 봐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번을 갖다가 최대한 압축하는 게 이 경마의 적중에 있어서만큼의 묘미고요. 특히 이렇게 단출한 편성에서도 한 방의 결과가 제대로 잘 나왔을 때는 경마의 매력을 갖다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속에 진짜 욕심을 내서 좀 한 방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름 또 이 3번 이 핏불이 19조 이 김영강 마방에서는 뭐 똥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뭐 매번 같이 해드리는데, 자, 지난주에도 이제 궁중대인, 야, UCC를 통해서도 이 궁중대인 하면은 딱 떠
떠오르는 사람이 임금이거든요, 왕. 자, 유현명 기수의 궁중대에는 진짜 이 조교시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었었고, 거기에 또 이 비인기 세력인 5번 또 최고시대 같은 경우도, 김명신이가, 라스트에 한번 멋지게 끌어올리는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쌍승식 49.5배당의 좋은 결과를 좀 안겨다 줬는데, 자, 다만 이제 3번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19조에는 똥말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을 때, 최근 이 안말치고는 상위군에서 상당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 오버파워하고의 병합훈련팀 당시에도 탄력이 잘 쫓아간다 이겁니다. 오버파워한테는 안 돼요, 아직까지도. 상승, 이, 완전히 능력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위군하고 병합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3번 핏불에 대한, 기본기 있는 모습들을, 조교장에서 다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1번을 제외를 하고는 지금 현재 이 시내 세력들 중에서 강인한 상대가 단 한 마리도 없는 모습이라서, 조교시에 보여준 대로 유현민 기수가 선두권에만 붙여본다면, 자, 이번 1400은 준석이로도 땡땡 끝날 수가 있다. 또한, 주로도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분한 이 주석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1번 3번 막건에 대해서는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요거는 좀 한 방을 좀 때리고 주력으로 가져가고 한 마리만 받치면 좋은 적중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갖게 하네요. 핏볼 그래요. 자, 19조 김영관 마방은 뭐 데뷔전에 나서 마필도 1400에 꺼내놔도 그냥 여유 있게 머리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1300에 나왔다 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7마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3번 핏불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4번 메가바이트나 1번 레이스킹 정도지 기타 다른 마필들은 한 수 접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1번 레이스킹, 3번 핏불 좋습니다. 요거 제대로 먹으면 한 7, 8배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4번 메가바이트까지 자 한번 배팅권에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경주도 국산 5번 1400m 경주인데요. 자, 이번 오경주 또한 7두의 마필이 출전하고는 단출한 경주예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만 밖에 틀려요. 1300이나 1400이라 자 지금 국산 5군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자 지금 아직까지 검증이 좀 필요하고 또 기복을 보이고 있고 하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2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입상권에서는 4번 레이크 선더 그리고 2번 엑설런트 파워 5번 더치 스퀸 7번 우주왕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준 의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분석을 하세요? 네, 7두가 이제 다 똥말이죠. 전부 다 이제 기복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기복마들의 이제 편성일 때는, 마친삼. 이제 마필의 능력을 한 70% 보고, 그 다음에 기수의 능력을 한 30%로 보았을 때, 이제 기수의 능력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스케 기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름대로 이제 지난주만 놓고 보아도 이 후지 기수가 3승을 했고요. 실렉터 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에서 이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부산에서 활약을 못했죠. 그런 가운데 속에 이제 실렉터 기수도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3연속 3승 3승을 챙겼는데, 자, 코스케 기수만 유독 배당판에 팔려가지고 이 제대로 된 우승을 갖다가 단 한 번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아마 코스케 기수도 이번에 뭐 반성의 의미에서 무조건 잘 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제 실제 이 김병호 마방에서 이 두 마리를 꺼놨는데 이 설동복 기수와 이 코스케 기수의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은 뭐 설동복이하고 이 코스케 기수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기승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 오착사착의 여운을 좀 만회를 하고자 이 코스케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다면 자 이제는 아마 실패 없이 입상권 한 자리는 1400에서 무난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마필의 사이즈보다도 나름대로 기수의 이 코스케 기수의 능력이 지금 현재 출전하고 있는 상대들하고는 아주 비교 대상이 단 한 명의 기수도 없기 때문에 기수에 있어서만큼의 능력은 코스케 기수가 제일 강하다라는 걸 한번 팬들 여러분들께 내비쳐줄 거고요. 특히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3복조 4복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한방 주력에 한방 바치기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한방의 결과가 제대로 주력 막건으로 형성이 되길 기대원을 하면서 당일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쓰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경마의 주인공은 코스케 같아요. 네. 지금 뭐 코스케 기수가 계속해서 지금 그 1경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금요경마의 기수 중에서는 코스케 기수가 주인공이다. 코스케 기수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많이 마시겠습니다. 예, 자, 6경주죠. 혼합 4군 1200m 별정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부산 6경주 또 우리 김준희 의원의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죠. 자, 메인 승부입니다. 들어봐야죠. 자, 김준희 의원 부탁합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자, 배팅 강도 한번 시원하게 올려서 붙어보는 자 A급 승부처, 그것도 배당으로 노리는 A급 승부처로 접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승부의 매력은 아마도 이 저배당 뭐 2배당, 3배당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 10배 이상짜리, 거기에 또 배당이 더 크면 좋죠? 20배, 뭐 50배, 100배당에 가까운, 이렇게 큰 배당에 승부가 잘 되면은 너무나 이 좋은 건데요. 그것도 이왕이면 한방 주력으로 맞아야 됩니다. 한방으로. 한방 주력으로 맞으면 완전히 상황이 끝나요. 자,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에는 이 6번 통합 챔피언 12조 마방에 가꾸셨었죠. 쌍승식 20 8배당을 거의 뭐 메인 승부로 한방 주력이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10월 둘째 주에는 12번, 10번 웰컴 비카 유강이 기수로 세구라는 레이스였습니다. 쌍승식의 77.7배가 한방 A급이에요. 완전히 상황 끝났죠. 자, 거기에 또 지난주에는 또 이 서울 쪽에서 11번, 11경주 이제 승승필승, 10번 승승필승에 1번 이피톤비. 자, 이거는 뭐 배당이 그냥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자, 우리가 인기마 카퍼레이드 잘라내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 복승식 9.4배당짜리밖에 먹질 못했어요. 한방 주력인데. 자, 하지만 또 이 부산 6경주 일요일날에 7번, 3번, 3번 바람의 전사는 뭐 UCC를 통해서도 개거품을 불었는데 역시나 실레토 기수는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복승식이 17.4배당의 한방 주력이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승부가 잘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양념으로라도 우리가 저배당도 마치고 이제 고배당도 마쳐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부산 2경주에서는 거의 뭐 종합지예상지 백판이었었죠. 자, 5번 최고시대. 자, 1번, 5번, 1번, 5번. 무려 배당은 쌍승식 49.5배. 자,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는 아주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경마라는 것이 저배당만 들어오는 게임이 아닌데, 그러면 팬들 여러분들, 배당 좋은 거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원시원한 배당을 한구라가 되려면 저배당으로 승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당 좋은 걸 때려야 되겠습니까? 자, 무조건 우리는 터지는 거, 배당 좋은 거 맞춰야 됩니다. 그게 1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50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제6경주는 터진다라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승부를 하는 거고요. 나름 10번 야무진놈 최시대 기수와 9번 또 이 번개처럼 요게 코스케 기수가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로 둔갑이 됐고요. 자, 10번, 5번. 이 악배당은 근데 제가 100원짜리 하나 투자하기가 좀 아까운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휴지통에 약배당은 버리고요. 이렇게 약배당을 버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번 1200은 무조건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교 씨의 완전히 눈도장을 또 찍었었던 우리의 특급 A급 갈리마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날 인기마를 깨버리고 입상권 한 자리에 올라오면 아주 아마도 이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서프라이즈 놀라움의 결과라는 것은 그냥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배당 좋은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왕이면 한방 주력으로, 한방 주력으로 상황을 끝내는 A급 승부처. 자, 당일 2,500원이 아깝지 않는 예상 속에서의 멋진 A급 승부, 한구라 할 수 있는 A급 승부는 배당밖에 없다. 그것도 한방으로. 부산 6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김준희 의원의 승부 경주에 이어서 7경주는 또 필봉의 X파일 승부입니다. 자, 오늘은 승부 경주가 연속해서 이어지네요. 6경주, 7경주, 8경주로 이어지는데 자, 6경주 김준희 의원의 메인 승부에 이어서 이번 7경주 필봉의 X파일 승부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 7경주를 X파일 승부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죠. 자, 경주 거리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하지만 자, 요번 경주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그 혼전성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필봉이가 자,
금요일 날 A급 메인 승부로 때려드렸던 필립. 자, 필립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노리고 있었던 필봉의 특급 관리마 필립을 축으로 행복전선. 쌍승식은 74.9배, 복승식은 42.7배가 나왔고요. 또 화이트 스프링의 천년시대, 야, 이것도 승부로 때렸는데 15.0배 적중을 만들어 드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주 적중이 됐는데 금토일 3일 동안 총 18개의 경주가 적중이 됐고요. 그 18개 경주 중에 8개의 승부 경주가 적중이 되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는 그러한 또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부산 경마인 만큼, 자, 부산에서 제2의 필립이 이번 경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행복전선도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경주거리 1200에서 자 충분히 입상권의 한자리를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 단거리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에서도 자 분명히 변화가 왔고 엄청나게 지금 마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필이 좋았었구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은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분명한 건 이번 경주에 좀 덜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 인기만은 있죠. 8번 만보 캠프나 6번 샌드레이디 또는 12번 축제, 이러한 마필들이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는 세력들 맞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마필들 말고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마필이 인기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자, 중배당 한 20회짜리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안 팔려요. 자, 안 팔리는 그 자체가 이번 경주는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7경주 분명한 것은 선행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선행을 나가면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리고 간다. 자, 7경주 X파일 승부인데, 자, 지난주에 필립, 지난주 10월 3주차 경마 시간에 필립 행복전선 A급 메인 승부에서 때려드렸듯이 이번 경주 7경주에서 복등화 요거 한번 놓고 승부를 볼까 합니다. 이번 복등화가 자 지금 그 휴양 공백은 있죠. 하지만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등화를 놓고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가도 안 되는 마필이 있죠. 자를 거 잘라내고 제대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아마 그거에 바로 토요일날 필봉이가 부산성 레이디의 테리엇 쌍복으로 한방, 자 쌍승식 28.2배 복승식 9.2배가 나왔는데 쌍복으로 한방 때리면서 37.4배 그냥 한방으로 먹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7경주에서도 복등화라는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때려보겠습니다. 자, 7경주 분명한 것은 배당 2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에게 필봉이 아주 강력하게 또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7경주 X파일 승부 꼭 필봉이 함께 하셔서 항구를 하시는 7경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경주 김준현의 승부 경주 메인 승부, 그리고 7경주는 또 필봉이의 승부경주 X파일 승부였죠. 그리고 이번 8경주는 또 필봉이의 또 한 번의 승부경주입니다. A급 오늘 금요경마에서의 그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메인 승부처 8경주입니다. 네, 7경주에 이어서 이번 8경주는 국산 4군 1300m 경주 아닙니까? 자, A급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경주와 8경주 두 개의 경주가 연속해서 X파일 승부와 A급 승부, 메인 승부로 이어지는데, 자, 지난주 메인 승부 얼마나 좋았어요? 필립의 행복전선, 요거 그냥 74.9배, 그리고 복승식은 42.7배 나왔죠? 자, 서울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은 서울에서 필봉이가 노리고 있던 슈퍼양키를 가지고 자 다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비가 머리를 치면서 쌍승식은 294.8배가 나왔지만은 필봉이는 쌍승식은 틀렸어요. 하지만 복승식 95.7배 제대로 때려먹었던 경주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부산성 레이디의 테리엇, 요거는 쌍복으로 한방 때려먹었고요. 자, 필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테리엇 강축이 서있는 경주에 테리엇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쌍까지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또 아주 쌍승식으로 맛있게 37.4배까지 먹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일요일 대상경주였습니다. 부산 대상경주,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필봉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안테나 높게 세우고 또
쏘는 마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현장 승부로 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는 푸른 에너지를 축으로 야풍 147.3배, 복승식은 59배, 또 한 번 적중을 만들어드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산 8경주 A급 승부 메인 승부처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마가 한 마리 숨어있는데 바로 10번 파인공주가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어지죠. 파인공주가 직전경주 우승은 이거 물론 앞으로 좀 띄워줄 말은 맞습니다만은 직전경주 같이 뛰었던 상대가 누굽니까? 완전히 똥편성이에요. 약편성에서의 우승이었는데 요번에 워낙 편성 자체가 약하고 기복만 편성이다 보니까 파인공주가 머리 팔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봉이는 파인공주를 머리를 놓고 때리지 않는 경주죠. 노림수를 주고 있는 마필. 이번 경주 무조건 승부하면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1200이 오히려 유리해진 마필이 있죠. 선입전기를 펼치고 뒷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주거리 1200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조교도 그만큼 칼을 갈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숨겨져 있는 아나마필 한 번 더 때립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부산성 레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봉이가 부산성 레이디의 테리어 강축에 붙여서 쌍까지 때려먹잖아, 때려먹었듯이 요번 8경주에서 A급 메인 승부 노리고 있는 아나 노리고 있는 숨겨져 있는 복병을 축으로 자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그러면 8경주에서 또 한번 쌍승식으로 상황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는 X파일 승부였고요. 또 8경주는 A급 메인 승부인데 자 이 두 개의 경주가 후반부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배당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7경주와 8경주에서 완벽한 상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경주인 만큼 혼전경주가 많다. 자 혼전경주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필봉이와 함께 멋있게 항구라해서 금요경마 대박 승리로 자 장식하는 하루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승부경주와 6경주, 7경주, 8경주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그 6경주, 7경주, 8경주에서 뭐 3경주 다 배당으로 적중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두 개의 경주만 우리 김준희 형 거 한 개, 또 필봉이 거 한 개, 한 개씩만 적중이 돼도 네. 오늘 금요경마는 상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9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 1600m 별정경주고요. 13두의 마필이 나왔는데 이번 경주 입상권의 윤곽은 좀 드러나는 것 같네요. 자,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2번 큰포영왕, 3번 로열윈, 그리고 11번 금호강자, 13번 인피니트 댄스. 배당이 조금 더 나온다면 자 감량 좋죠? 6번 승승장구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김준현은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이 접전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연이 깊은 이 갈리마가나 잘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이제 지난주에는 최근 2012년의 다승왕을 노리고 있는 김영군 기수도 아주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이 3연승을 하면서 지금 너무나 잘 뛰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융병 중에서 실렉토 기수와 후찌 기수도 뭐 3승을 거두는 가운데 속에 지난주에는 또 임성실 기수가 뜻하지도 않게 또 3연승을 거두는 가운데 속에서 이 결과를 딱 놓고 뜯어보면 나름대로 임성실 기수가 올라온 레이스는 다 터졌습니다. 자, 그만큼 아주 임성실 기수가 이 3승에 아주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임성실 기수에게도 나름 이 여름철에도 이 임성실 기수 체격이 있기 때문에 딱 거의 이 파카이코 조교를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만큼 몸이 좀 좋다 보니까는 의외로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타는 것 보니까는 진짜로 최근에 너무나 잘 뛰어주고 있는 용병들보다도 훨씬 더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이 슈퍼그랜드에 대해서 자 이번 주도 이제 10월 얼마에도 무조건적으로 임성실 기술을 관심권이고요. 거기에 또 이 슈퍼그랜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작년 1년 전에 한번 되새겨 보면 얘는 거의 뭐 도주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에서 2세 최강제를 가리는 그런 막강한 상대들하고 싸우는 가운데 속에 되던 안 되던 이 선행 도주해가지고 비록 이 폭주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꼴등해가지고요.
거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봄 여름 봄철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마체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가운데 속에 이제 취입으로도 이제 근사치까지는 기본 걸음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서 이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제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 고착 4차권까지 올라왔다는 이점과 특히 이제 절세간이라고 이 병합 훈련 한번 해보는데 탄력이 진짜 막상막하에 아주 근성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면 저는 사실 이 슈퍼그랜드가 진짜 매번 같이 취입으로 타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기본 능력을 필두로 해서 선행을 내빼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두권에만 제대로 한번 발휘가 된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을 복합을 해봤을 때 자, 우승까지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분명한 건 이 겨울철을 맞이로 해서 마체가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임성실 기수의 게이트 1번이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날 진짜 나름 인기마들을 제압을 하고 자, 우승권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면 자, 우리에게 쌍승식의 엄청난 배당의 결과를 자, 이번 한 판을 통해서 좀 안겨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만큼의 사연이 깊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임성실 기수를 한 구라 거기에 또 16점 마방으로 한 구라 한번 후반에 이 멋진 적중이 나오길 기대를 갖겠고 더욱이 이제 가을철에 미쳐있는 또 삼군마가 몇몇도 좀 자리 잡고 있어서 한 방에가 제대로 잘 나오면 후반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속에서 좋은 배당으로 보답을 드릴 것을 약속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슈퍼그랜드 들어오면 배당이죠. 자, 지금 16조 김재선 마방에서 2두의 마필이 나왔죠. 5번 시크릿 무브와 1번 슈퍼그랜드가 나왔는데 7,6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자, 슈퍼그랜드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23조 한상봉 마방에서도 지금 두 마리가 나와있죠. 8번 원코리아하고 3번 로열인이 나왔는데 자, 3번 로열인은 인기마고요. 또 원코리아는 이건 안되는 마필이니까 좀 잘라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터지면 1번인데 좋아요. 자, 1번 슈퍼그랜드 이런 마필들은 다양한 성식이 있지 않습니까? 복승식도 물론 있고 쌍승식도 있고 삼복승식, 복연승식, 뭐 연식 많은 그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있으니까 일본 슈퍼그랜드를 가지고는 골고루 한번 노림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네요. 네, 10경주입니다. 국산 2군 1900m 핸디캡 경주. 자, 이번 10경주는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또 한번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야, 뭐 기타 다른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들은 다 잘라내고요. 딱 네 마리의 마필만 설명을 할까 해요. 2번 본투인, 그리고 5번 황금장군, 자, 7번 오버파워, 여기에 8번 상승모드 딱 4파전으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마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경마에는 절대가 없기 때문에 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자 마필의 기본 사이즈 기본 능력만 놓고 보면은 8번 그리고 7번 5번 2번 이 네 마리 마필이 근소하게나마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앞서 있는 전력이라 이거 다 4파전으로 압축을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10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축은 있죠. 8번 상승모드 그리고 7번 오버파워 아마 이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해지는데 자, 김준희원은 이번 경주 네. 어떤 맥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네, 이제 쉽게 끝나면 저배당 또한 이 조금이나마 배당이 나오면 한 10배당은 나올 수 있는 판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많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능력의 우열이 편차가 지금 이 오버파워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 입상권 한 자리에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애가 이제 과연 누구냐를 요거에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한판도 이제 당일날 가보시면요 이 오버파워를 축으로 해서 배당판에 빵꾸가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네 구멍 다섯 구멍 빵꾸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오버파워를 필두로 해서 네다섯 마권 사서 적중을 할 바에는 아예 그냥 경주를 쉬는 게 낫고요. 그렇다면 이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가려서 한방 때리고 한방 받치기 아니면 그냥 단통성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조금 더 팬들 여러분들께는 적중을 해도 진짜 화끈하게 이기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에 이제 북경마를 한 마리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승부를 했었던 이 태양갈채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잡지마한테
잡지마한테 결과론적으로 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이제 칼마하고 칼마가 선행을 이끌어내고 이제 우리가 또 이 태양강체를 한 방을 때렸었던 이유가 이 당시 때 이제 한 38배당인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완전히 이제 꼴통이었었거든요. 이마 어떻게 해볼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완전히 꼴통이었었는데 자 이번에 이 태양강체는 이제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를 해서 마찬가지로 힘이 듬뿍 실려났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승주로에서의 이 잡지마 최고 찬사와 마신 차이 없이 최외곽에서 이 4착을 올라왔다는 이 증거물만 놓고 봐도 말이 뭐 힘이 차올랐다는 것을 직전에 확실하게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에는 이 조창욱 기수가 이제 문제이긴 한데 나름 이 태양강체를 갖다가 승부가 안 걸렸을 때는 매번 후미권에서 뭐 놀고 있었습니다만 직전 10월 12일 날 당시에는 무조건 선두권에 붙여서 탄다라는 계산과 그런 모든 이 스케일이 생각이 그냥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8조마 방에서의 한구라가 가능했었거든요. 진짜 운만 조금만 따라줬으면. 하지만 이 조창욱 기수가 과연 이번에 이제 붙여주느냐 아니면 뒤에서 노느냐 요거 싸움이긴 하겠는데 여전히 마체는 아주 힘이 듬뿍듬뿍 실려있는 상황이고 상대마 쪽에서의 2도 8도 5번도 전부 다 취임마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오늘 같은 날 9번 또 태양강체가 조금만 더 서둘러서 자리잡기에만 성공을 한다면 10월 10일 날 우리가 8조마방에 동반 입상으로 한구라 했었던 이 아쉬움을 이번 또 10월 얼마에는 복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9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가져갈 거고 멋진 결과가 한번 나오길 기대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준현 태양강체를 추천했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도 아, 조금 쉽진 않은데 자, 지금 그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러한 마피를 지금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 태양강체는 직전 경주에 칼마의 잡지마. 자, 이 두 마리 마필 그 들어올 때, 칼마 잡지마라는 그 두 마리의 마필이 좀 셌고요. 나머지 다섯 마리 마필은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올라올 수 있었죠. 칼마의 잡지마 땡땡 굳어 끝나는 경주에 대마신 차로다가 누가 3착을 차지할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이었는데, 마필이 일곱 마리가 뛰면서 태양강체가 4착 올라온 거기 때문에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근데 자 뭐 힘이 차이 있다라고 하니까 태양강체 뭐 복병마표로 인정을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번 경주에서 이 8번 상승 모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8일 경주는 경남 도민 일부배 대상 경주였죠. 자 상대가 노벨 폭풍 프리딕트 강했습니다. 자 이 강평성 속에서의 아쉬운 추입상착 그리고 지난 또 8월 4일 경주는 2군 경주에 또 점핑 출전해서 킹 오브 더 킹 강호굴림 레이스가 좀 빨랐죠. 그리고 상대도 강했습니다. 그 강평성 속에서의 5착 자 지난 8월 24일 경주 어땠나요? 3군으로 돌아와서 우승 그것도 아주 머리치고 나서 승군했고요. 또 직전 경주 승군전은 그랜드 특급의 본투인 옵티무스 자, 이 마필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떠한 편성에 갖다 놔도 다 머리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아닙니까? 이러한 강편성 속에서의 착차 없는 4등 그렇다면 8번 상승 모드가 직전 경주 2군 무대에서 이제 완벽하게 적응이 다 끝난 상태니까 이번 경주에는 8번 상승 모드 승부 타이밍이다. 자 때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문제는 최근에 최시대 기수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기복이 있어 기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팔리면 좀 덜 가고 안 팔리면 승부해서 또 깨지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8번 상승 모드 뭐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7번 오버파워도 꾸준히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요 마필이 1900에서 킹 오브 더 킹과 더불어 동반 입상을 차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 7번 오버파워 여기에 황금장군 임성실 기수 정말 열심히 잘 타네요. 열심히 타주니까 좋은 결과 나오는데 1900m 자 이 늘어난 경주 거리를 극복해내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죠. 하지만 2번 본투인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 속에 2번 본투인 코스케 기수가 선행을 나가면 요마필이 재밌죠. 자 1900도 뛰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본투인
이번 경주는 우리는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다. 자,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은 5번이고요. 오히려 2번 본트리는 인정해도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8번, 7번, 2번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10경주죠. 자, 8번 상승 모드를 놓고 7번 때리고 2번 받치면 되는 경주가 이번 10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2군 1600m 핸디캡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바다축제, 그리고 6번 트리피댄서, 9번 세븐폴드, 10번 플리팅요이. 자, 실렉터 기수가 얼마큼 또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11번 질풍여걸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배당이 더 나온다라면은, 자, 9번 세븐폴드가 승부를 안 하고 조찬은 기수의 3번 비크밀지가 승부를 했을 땐 배당은 3번 쪽에서 나와주겠죠. 자, 마지막 경주 바다 축제를 놓고, 네, 요거 지금 때려야 되는데 김준희 의원은 이번 경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입상권 도전 가능한 세력이 한 대략 한 5-6두 정도, 네, 눈에 띄긴 하는데 이제 겨울 초입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는 겁나 쉽습니다. 새벽 조기장에 나가는 순간에 뭐 파카를 입고 나가야 될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해도 금방 떨어져가지고요. 자, 이제 6시 정도 되면은 이 나이트 켜지고 거의 야간 경마의 이 전초전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행마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잘 뛰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100% 뻔한 뻔짜의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또 1600m 레이스에서 이제 선행마를 좀 찾아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6번 트리피댄서와 이제 그나마 12번 누리여제 이 두 마리로 좀 압축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번 누리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군에 올라와서 상대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게이트 12번에서 선행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면, 김영근 기수가 또 이번 또 2012년에 다승왕을 좀 노리고 있는 패권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욕심 같다 하면, 야, 6번 이 트리피댄서가 직전에 칼마 보내주고 트리피댄서 쫓아가고, 이거는 뭐 팔조마방에서의 조금은 이 잘못된 좀 선택권이 아니었으나, 이 그만큼 만약에 트리피댄서를 보내주고 칼마가 쫓아갔으면요 트리피댄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칼마가 선행가고 트리피댄서가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서 팔조마방에서 뭐 두 마리 다 이렇게 잡바위가 되는 좀 아쉬움의 결과를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6번 이 트리피댄서는 이번에 선행이면 아마도 1600m 정도는 충분히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오늘의 결과물로는 김영근 기수가 마무리로 좀 잘 해주면 우리에게는 아주 따끈따끈한 또 한 방의 결과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후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김영근 기수로 무조건적으로 좀 화이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축제. 바다 축제는 뭐 축으로 팔리는 말이고요. 또 능력상에서도 근소하게 또 앞서 있는 이러한 마필인데, 자, 지금 최규준 기수가 15일간 정지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조 유병복 조교사가 임성식 기수를 많이 지금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자, 바다 축제 충마로 인정을 하고 6번 트리피댄서, 자, 2두 싸움으로 압축 가능하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장세한 마방의 이 플리팅 조이에요. 자, 17조 장세한 마방도 배당이 없으면 좀 안 가요. 배당이 조금 나와주면 그때 승부를 하죠. 요번 경주의 10번 플리팅 조이도 나름대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중배당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승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3착 승군에 걸려있는 마필 플리팅 조이, 3착 승군이었기 때문에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쉴렉터 기수가 기승을 했고, 조천웅 기수가 기승을 했고, 항상 인기를 얻었지만 바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조금 덜 팔릴 수 있습니다. 자, 덜 팔릴 때 이왕이면 머리 간다, 어차피 승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편성, 이렇게 좀 편성이 이제 강한 편성에서 머리를 치고 들어갔을 때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쌍승식으로 또 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플리팅 조이를 이번 경주는 좀 재미있는 마필로 한번 우리가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1번 바다축제와 6번 트리피댄서, 뭐 2두 싸움으로 압축이 되지만 10번 플리팅 조이를 관심 가질 수 있는 11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월말 경주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좀 까다롭게 짜여져 있는 경주가 좀 많습니다.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하루가 되겠죠. 이변이 발생을 한다 해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됩니다. 뭐 저배당이다 해서 버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잡배당이라도 먹고 중배당도 먹고 고배당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싹 먹고 그 배부르게 이기고 귀가하면 그게 최고예요. 자, 팬 여러분, 월말경주 대박 승리하시고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가 금요일 일요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